오늘 일본에서는 판정자가 최대인 300여 명이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일본 국회에서 현재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지만 긴급사태를 선포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정치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무마해서 잘 넘길 수 있을까 같은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같은 날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같은 여당인 자민당 나카소네 아스타카 의원은, 참고로 이 사람은 80년대 총리를 지낸 일본의 대표적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손자입니다. 진짜 일본인은 정치인도 대대로 해먹는 게 참 흔하네요. 어쨌든 이 나카소네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현재 35만 명이 찬성하고 있는 독도키트 청원을 당연히 관과할 수 없다며 외무상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모태기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이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이 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제의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지 동향을 주시하겠다면서 자신은 개인적으로 독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까지 덧붙였지만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뭐 일본에서 뭐라든 그냥 독도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키트가 정부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아니니 기업들의 생각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일본은 자체 키트 얘기도 별로 없는데 힘든 일본에게 한국의 기술력이 비교되면서도 표기 청원이 어떻게 결정되든 일본 내 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 기생충의 제시카송 이후에 큰 엿을 하나 더 던져주는 것 같아서 고소한데요. 역시 이렇게 문화상품 제품들에 자연스럽게 독도 표기를 한다든지 태극기 한글을 넣는 것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정부가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인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하고 있는 킹덤에서 나오는 다양한 갓을 보고 외국인들이 엄청난 흥미와 관심이 생겨 급기야 아마존에서 가시 판매 상품으로 등록되기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단발성 화제에 그칠 뿐 서양, 특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해 이런 상품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저런 디자인들을 출시했을 때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프론티어 정신, 영국의 세계적 강대함, 프랑스의 자유주의 같은 이미지도 연상되었겠지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도 저런 디자인 자체가 세련되고 예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 빨강, 흰색, 파랑의 선들이 조합되어 있어서 태극기의 배색 조합이나 별 다른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2002 월드컵 때만 해도 태극기 패션이 정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셀럽들이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 착용한다던가 하면 개념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정도로 성조기, 유니언 잭, 삼색기들처럼 평상시에 애용되는 아이템으로는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국가 브랜드이겠죠. 그래도 가끔 제품화되는 것도 있어서 반갑지만 거의 한국 지역 한정으로 소량, 화제성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제품으로 연속성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때반짝이 아니고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아이템을 만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먼저 평소에도 한국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동주 시인의 별의 눈밤 컵을 출시했는데 당시 품절 사태까지 날 정도였고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 상품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양질의 상품은 또 별로 없는 현실에서 신세계 백화점 기프트샵은 전통 장인이 직접 만든 놀이개, 그릇, 함 등 다양한 명품 전통 공예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손잡고 명인 명장관에서 도자기, 한지, 자수, 한과 등 공예와 식품 분야 명인들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 한글을 활용하는 운동화와 의류를 만드는 이 회사의 제품은 디자인도 예뻐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적 디자인의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볼 수밖에 없도록 한국의 역사와 한일 관계의 진실 등을 적극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큰 화제가 되어 불매운동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해외 언론들에서조차 거의 모든 기업들은 역사,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하고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은 그렇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며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이미 731 부대의 진실,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알렸고 최근에는 6촌주의 원유가 매장된 7광구에 관한 일본과의 문제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2017년 단순히 독도를 돕고 싶다며 독도 운동화를 출시, 독도협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9년에는 731 부대의 진실을 외면하던 미국에서 한인과학자 가족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교제에 실리게 된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731 부대는 조작된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주장이 우세해지던 때 라카이 코리아는 과감히 자신의 홈페이지와 모든 제품 판매 페이지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731 부대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일본에서의 반발이 커지자 라카이 코리아의 임직원들은 상당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라카이 제품이 꽤 팔리는데
일본인들의 공격이 다른 나라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아니 꼭 해야 하는 걱정이겠죠. 하지만 라카이 임직원들은 오랜 회의 끝에 우리는 기업이기 전에 한국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행보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업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단순히 신기한 모양이거나 예쁜 글자라고 생각해서 한글이 새겨진 옷이나 아이템을 소비했던 외국인들이 한글과 태극기 디자인에 눈이 끌려 라카이 상품들을 구매하려다가 구매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특히 태극기가 각인된 운동화나 한글 커스텀 제품들이 이제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아직 태극기나 한글 상품들이 성조기나 유니언제, 심지어 영문 알파벳에는 비할 바는 못되지만 이를 상품화해서 단발성 호기심이 아닌 뛰어난 디자인의 일상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기업들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독도 키트 아이디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토요타 NTT, 소프트뱅크, 키엔스, 그리고 소니가 일본을 대표하는 5대 대기업입니다. 소니의 기업가치는 86조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으로 작지만 대한민국의 2위와 3위 기업인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큰 수준이죠. 한국의 삼성, SK, LG의 세계적인 기술력에 밀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업가치가 높을까요? 소니가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니가 영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총 6가지인데요. 게임, 음악, 영화, 전자제품, 이미지 센서, 금융서비스. 올해 1분기에 이 사업들을 통해서 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데 게임을 통한 수익이 8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미지 센서가 5,500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올해 1분기 소니의 이미지 센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게임 사업과 가전제품 사업에서 영업이익은 2천억 원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이미지 센서 사업 덕분에 전부 만회한 것이죠. 현재는 게임 사업의 수익 비중이 가장 높지만 수년 뒤에는 이미지 센서가 소니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심장과도 같은 사업이죠. 그런데 삼성이 소니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순식간에 한 방도 아니고 여러 방을 말이죠. 먼저 소니에게 선사한 삼성의 첫 번째 비수는 LG의 삼성 이미지 센서 채택입니다. LG전자가 1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4천만 대. 최근에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1년에 3천만 대는 가뿐히 넘기죠. LG전자의 전작인 듀얼스크린 스마트폰 V50은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와 SK하이닉스의 이미지 센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V50S에는 소니 대신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였습니다. 삼성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은 삼성이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이미지 센서로 3200만 화소의 역광에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고 뛰어난 화질로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작 모델인 V50에서는 소니의 800만 화소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번 V50S에서는 1200만 화소의 뒷면 카메라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삼성전자의 3200만 화소를 채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분기에 3억 4천만 대 이상인데 최근 분기당 1천만 대도 못 팔고 있는 LG전자를 삼성전자에 빼앗겨 봤자 소니는 전혀 타격이 없다 라고 말이죠. 이 생각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소니가 빼앗긴 고객이 LG뿐만이 아니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삼성이 소니에게 선사한 두 번째 비수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1위는 삼성이고요. 2위는 중국의 화웨이, 애플은 10%로 3위.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그리고 비보가 애플과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애플의 신제품이 매년 4분기에 출시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아이폰 판매량이 확 늘었다가 다시 축소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하여 동남아까지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 측면에서는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지만 워낙에 싸게 팔다 보니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을 위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시장조사 전문업체 캐널라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는 삼성이 1위를 기록 중이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2위를 기록 중이지만 나머지가 모두 중국 브랜드들이죠. 샤오미, 오포, 비보, 특히 오포가 동남아에서는 삼성 다음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플은 끼지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면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아직까지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 유한타증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0%로 압도적인 1위이고 삼성이 20%, SK하이닉스가 5.6%씩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최근 소니에서 삼성으로 갈아탔습니다. 바로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중국에서 삼성에 얼마나 빠르게 밀리고 있는지에 관한 시원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삼성으로 갈아탄 이유는 일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이유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죠. 소니가 4,800만 화소를 팔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해상도가 34%나 개선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개발 속도에 쫓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삼성보다 낮은 화소의 이미지 센서들이라도 잘 팔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죠. 삼성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중저가 제품 라인인 500에서 1300만 화소급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고 1600만 화소 신제품 개발도 순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력이 이미지 센서 사업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이 한국 기업들의 속도를 절대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 센서는 이미 삼성의 주도권을 빼앗겼고 중저가 라인도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그야말로 위기처럼 보이는데요. 일본의 소니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소니의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다니엘 로엡은 공개 서한을 통해서 소니가 이미지 센서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소니는 대형 복합 기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게임, 음악, 영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지 센서 사업을 떼어내고 소니 금융, M3, 올림푸스, 스포티파이에 투자한 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선택과 집중.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소니처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여러가지 사업에 욕심을 내다보니 삼성에 계속해서 글로벌 상위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미지 센서까지. 그런데 일본의 소니는 이 현실적인 미국의 헤지펀드 주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해버렸는데요. 소니의 요시다 케니치로 CEO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미래의 소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아이폰 11,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지 센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니 CEO의 말처럼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죠. 2026년에는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가 40조 원 근처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과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소니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다니엘 로엡 헤지펀드 매니저의 말대로 이미지 센서 사업부를 소니에서 분리시켜 독립 경영을 하도록 냅두고 소니가 잘하는 분야인 게임, 음악, 영화에 집중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나마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일본 기업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초식동물 같다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말에 괜히 자극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소니가 삼성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는지
2020년까지 원래 11조 원이었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 투자 금액을 1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이죠.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타이틀에서 만족하여 멈추지 않고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까지 1위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R&D에 73조 원을,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는 60조 원, 총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인 평택 반도체 공장의 5배 정도의 규모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새로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인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이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 늦다면서 특히 이미지 센서는 그 전에 더 빨리 1위를 기록하고 싶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59조 원으로 현재 삼성이 1위를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3배 가까이 크죠. 여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반도체가 포함된 DS 사업부가 스마트폰의 매출액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이 74조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60조 원이었습니다. 만약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면 삼성의 전체 매출액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았을 겁니다.